그런 거안 쓰세요? 난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뭐이니까. 88 나이가 무색하게 돋보기 없이 재봉질도 거뜬하다. 얼마나 지났어?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. 그러니까 다 됐다. 뚝딱뚝딱. 벌써 한 벌 됐어요. 옷이. 앉은 자리에서 옷 한 벌 뚝딱. 섬세한 느낌까지. 어머나. 정말 할머니의 매력은 까도 까도 끝이 없다. 상고보다 더 이뻐요.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입으마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이 되는 거야. 괜찮아 나니까. 이거 만드는 거예요? 나도 재밌어. 나 이런 사람이야. 속이야 아니면 쉬어 아으면 뛰어. 어우 대단하신데요. 그래서 뭐 어쩔래. 나 이런 사람이야. 그날 오후 팔방미인 할머니가 특히 공들이고 있다는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김홍도의 경작도. 어머나. 이걸 그럼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? 이걸 보고 똑같이 그리는데 말이야. 좀 안 되는 거는 수정을 하지. 그래 안 담고로 하지. 단순히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만의 남다른 의미를 담는다는데. 한 번도 배우신 적도 없다면서. 담배를 요새는 그 공대에 못 붙여가지고 의자를 하나 깔고 있대. 그건 내가 추가했어. 현실에 맞게. 요것만 바지게 지고 가는 사람만 있는데 네. 꼬꼬랑 할머니가 아들이 왜 안 오노 걱정이 돼서 마중 나왔어. 원작에는 없는 무언가가 할머니 작품엔 담겨 있었다. 꼬꼬 그리지만은 창작이야. 내가 뺄 거 빼고 열 거 열고 그러는 게. 그렇네요. 맞네요. 낚시하러 왔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혀서 성이 많이 났다. 삐질삐질 빨래하잖아. 이거 그리다가 내가 방망이 떠내려 보는 생각이 나더란 게. 할머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더해서 그만의 특별한 작품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었던가.